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에 전라 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도 비가 내리니까요.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석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고고조는 793cm, 군산은 598cm가 예상되는데요. 대조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올해 수온은 작년보다 대체로 높은데요. 오전 9시 기준으로 서해안은 4에서 9도 선을 보이겠고요. 남해안은 14에서 17도를, 동해안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겠습니다. 대조기가 마무리되면서 유속도 점점 느려지겠습니다. 성모수도 2.6노트, 천수만이 2.9노트, 병풍도 북방이 1.7노트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군산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넓은 영역으로 경계 단계를 보이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종일 경계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